지금부터 사랑의사랑 운동본부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 감사 예배 및 동판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 가다듬으시고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드에게 은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설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남양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성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쌓 나눔 운동부부 리모델링 준공식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성구 이사장님을 세워주시어서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버지 빨간 밥차를 운영하시면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며 헐벗은 자들에게 입히게 하시는 오늘날 주어진 빌러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수많은 응답 가운데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준공식도 아버지 아름답게 진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5월 26일 오전 11시 이날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뜻깊은 날로 아버지 준공식을 올려드리게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하늘 생명력에 기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원근각지에서 이와 같이 내외빈들 오시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비한 부분들 아버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본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게 계속해서 아버지 튼튼하게 세워져가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기지가 되어지고 배고픈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본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이성구 이사장님 끝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오며 새 힘을 더하시오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 앞에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어서 우리 나경아, 우리 사랑의 사랑 운동부 홍보대사님, 나경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커다란 신대여 나를 진날로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이성 대사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7년 동안 많은 고통, 비가 올 때마다 수많은 곳에서 비가 새고 형광등이 터지고 하는 가진 어려움 속에 리모델링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멋지게 훌륭하게 건물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주의 귀한 종들이 정성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 주시고 또 사랑의 쌀 나눔 운동부와 이들의 정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운동동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코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린 소개부터 하고 싶지만 예배니까 이따가 이제 행사 2부 순서할 때 한 번 한 번 귀한 분들이
원근 갑처에서 멀리서 많이들 오셨는데 그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뭘 드릴까 그러다가 오늘 우리 김병돈 목사님 사회자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두 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인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분들을 빼앗아서 이 말씀을 오늘 공독하고 알려드렸고요. 제가 설교 다른 말씀보다는 예화보다는 오늘 이 건축 헌금을 모아주신 그 정성들에 대한 사연을 좀 이렇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좀 길더라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쌀 남문동본부 리모델링 건축의 다양한 건축 헌금의 사연. 새서울교회 이 자리에 사모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새서울교회 고 박석희 목사님이 지난 2월에 천국 가시면서 주고 가신 건축 헌금 30만 원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박석희 목사님께서 하늘에 소천하셔서 가시는 마지막 떠나시면서 당신의 리무진 장례 차량 비용을 해약해서 그 돈을 건축 헌금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제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 돈을 받고 그 사모님이 박석희 목사님이 이선구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교인들이 리무진 차량으로 장례 운구 차량을 계약을 했는데 그걸 해약을 해서 그 돈을 건축헌금으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제가 사모님 꼭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신 것 같네요. 또 삼성교회 서민택 목사님은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목사님인데 사랑의 쌀 나눔운동부 그 건물을 위해서 여러 시각장애인들에게 모금하신 귀한 25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후원해 주시고요. 또 2차로 또 모금을 하셔가지고 5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일반 뭐 1000만 원보다도 더 귀한 돈들이에요. 몇천 원, 뭐 만 원, 5천 원 이렇게 해서 모으신 돈인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천안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 또 사모님 귀한 돈 보내주셨는데 그분도 역시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신데 거기도 모금을 해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저 뒷자리에 두 네 분이 지금 수화를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말 못하시는 농인들의 교회인 153 농인교회 이재훈 목사님하고 또 변상원님 두 분이 저 뒤에서 수화를 열심히 하시는 어려운 분들인데 이분들은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아프리카 콩고에 어려운 학생, 고아이들, 그 아이들을 학교를 열어서 콩고의 학교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참 본받고 사랑하고픈 그런 목사님 네 분인데 이분들이 또 농어인교회에서 말 못하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거금 300만 원을 그것도 1차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돈이 딴 데 콩고로 갈 돈인 줄 알았는데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돈을 받고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서울역 노숙인들하고 쪽방촌 노인들 섬기기 위해서 13년 전부터 무료 급식 봉사를 함께하고 있는 한국 유방암 한우총연회라고 유방암으로 인해서 유방을 수술 받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름다운 천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십시일반을 모아서 건축헌금 100만 원을 모아주셨는데 이분들은 13년 동안 우리 박차하고 서울역에서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밥과 봉사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고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해서 또 밥차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회장님이 못 온다고 해서 서운하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13살 난 실록이라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소 시민이에요. 예, 우리 강승구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하시는지 우리 시민으로 등단하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감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너무 참 아름다운 그 감성이 그 시를 보니까 그 최연소 어린 소녀가 저금통을 털어서 128,500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이런 다양한 얘기에 끝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보금에서 기능보건사업으로 1,500만원 도와주시고 또 인천전문건설협회에서 오셨는지 모르는데 인천전문건설협회에서 지문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업체 사장님들이 또 1,900만원을 모으셔서 지정기탁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운동본부의 임원들 중에서 권호철 장로님, 우리 권호철 부이사장이 작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고 설계 들어간 거가 이제 작년 2020년 초인데 2020년 초에 1차로 이맥스 무역, 주식회사 이맥스 무역의 성호성 대표이사한테 우리 권호철 장로님이 얘기를 해봤고 거금 3,500만원을, 3,000만원인가? 권호철 장로님 3,000만원이지? 3,000만원을 1차로 마중물로 딱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갖고, 아, 이제 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기도하면서 작년부터 설계하면서 리모델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3,000만원을 딱 거금을 지켜주셨어요.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를 본격 설계 끝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우리 권호철 장로님 또 그분한테 가서 2,500만원을 더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맥스부에서 5,500만원을 거금을 도와주셔서 자신과 힘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유진현 부이사장 제가 늘 어디 가면 권호철 부이사장 이제 부이사장 두 분 중에서 나이가 더 선배고 더 오래된 부이사장이니까 오른팔이라고 하고 또 제 왼팔은 우리 유진현 부이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두 기둥이 없으면 이 운동본부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유진현 부이사장이 또 거금을 1,000만원을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렇게 모아주신 분들이 또 우리 전 대한노인의 중앙회장 하셨고, 지금 서울 한양컨트리 CCL 이사장 맡고 계시는 우리 이신 이사장께서 거금 1,000만원을 도와주시고 해서 그런 분들의 힘이 몇 분이 이렇게 뭘 모였냐면요.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2억 원을 모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2억 원.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면요. 2억 75만원을 주셨어요. 예, 박수 안 쳐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죠. 2억 원을 주세요. 그랬더니 2억 75만 원을 딱 주셨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한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고, 그래서 부족한 거 없이 잘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회, 저 건축원금을 해주신 데가 32개의 기업과 단체고요. 43개의 교회가 참여해주셨고, 개인 후원자는 61명이 참여해 주셔서 모두 건수로는 이렇게 헌금 건수로는 136건이고요. 인원인 사람 숫자는 191명인데 죄송한 거가 191명이 이 자리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하면서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좀 야속한 거지만 고액을 해 주신 분은 먼저 추려놓고 그 다음에 또 꼭 모셔야 할 분들, 우리 지부장님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분들, 이런 분들만 모셨어요. 여기에는, 여기 오고 싶어서 참석하고 싶어서 자꾸 막 여기저기서 전화를 하고 때를 쓰시고 하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죄송하다고 다 모실 수가 없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모실 수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구하고 했어요. 그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특별하게 선택받으신 분들이고 한 분만 소개하고 이제 제가 설교 말씀 간단히 하고 마칠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쓰신 마스크가 많은 분들이 우리 운동본부를 통해서 마스크가 50만 장이 뿌려졌어요. 이쪽에 계신 우리 박항진 총재 WK 뉴딜 공무교육의 박항진 총재 장로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나중에 내빈 소개할 때 다 소개하겠는데 마스크를 50만 장을 주셔서 우리 국내 지부하고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주셨는데 그 일을 링크하신 분은 또 우리 박남수 목사님 옆에 고종옥 장로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또 신인정 또 회장께서 또 도와주시고 해서 도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참 이 나눔이라는 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셨지만 저도 한 30년을 이 나눔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어떤 분들이냐? 겸손한 사람. 항상 남에게 나누어도 부족한 듯이 항상 겸손한 사람.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두 종류로 분류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분류하는 사람은 양, 착한 양. 그 다음 왼쪽으로 분류하는 사람은 사악하고 뭐라고 할까 남하고 싸움 잘하는 염소. 염소와 양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주셨는데 거기에 공통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게 뭐냐면 안 베푸는 사람, 남에게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거짓말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또 남을 모함하고 남을 착한 일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못하게 하고 회방하고 그래요. 그게 공통된 점이에요. 자기가 베풀지 않은 사람은 베푸는 사람을 끌어내려 못하게 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그룹으로 만드는 걸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공동의 책임을 지고 나쁜 사람을 만들어 그런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구분된 착하게 구분된 분류된 양들은 또 어떤 공통점이냐면 항상 베푸는데 겸손해요. 줘도 나누고 베푸는데 언제 제가 그 베풀었습니까 하고 주님한테 그래요. 언제 주님이 굶주리셨을 때 헐벗으실 때 병드셨을 때 나그네 되실 때 제가 언제 먹을 걸 드렸고 언제 옷 입혀드렸고 언제 아픈 거 치료해드렸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느냐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겸손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안 했는데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한테 먹을 거 드렸고 헐벗은 거 옷 입혀드렸고 치료해드리고 나그네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거짓말이에요. 이 얘기를 결론은요, 핵심은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실천하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핵심 키워드를 딱 한마디로 짧게 드린 게 있어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푼 것이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수많은 사람들 밥 먹이는 운동본부가 이렇게 고통을 겪던 많은 세월 속에 고통을 겪던 이런 운동본부 건물이 멋있게 새롭게 탄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살피기 위해서 십시일반 해주셔서 거금 2억이라는 돈이 모아져서 오늘 이 건물이 됐는데요. 제 욕심에는 우리 김병돈 목사님 사회자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귀한 분들의 정성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건물 현관의 계단 거기를 하기로 하고 화단도 다 제대로 조성하기로 해서 공사했는데 비가 이 60일 공사하는 중에서 25일을 비 왔어요. 25일
그러니까 못한 거가 조금 있어요. 화단도 다 못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울타리 허물어져 가는 것도 다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되고, 현관 들어오는데 너무 누차했을 거예요. 그것도 바닥도 다 타일로 바꾸고, 앞에 난간도 스테인리스로 다 바꾸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 시간이 비가 와서 하죠. 외부 공사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못 보이고, 그냥, 또 날짜는 26일 정해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셨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석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살아서 숨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을런지요. 주님 부르셔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고 이 땅에 많은 불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살피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고생하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해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은퇴목회자 총연합 대표 되시는 김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홀로 담당하사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었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큰 사랑하심과 죄악이 관영하고 악마의 세력이 강하고 또한 이단 사설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발악을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한자리에 참여하여서 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협력한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그 생활 위에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의 쌀 운동본부 위에 이사장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